근데 왕정근 씨가 아들한테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, 어떤 제가 얘기예요? 잘못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걔가 저한테 야동을 보냈어. 진짜? 예, 친구한테 보내니까 내가 잘못 봤어. 근데 그게 순간 좀 놀랬죠. 한편으로는 그냥 괜찮더라고. 왜냐하면 아 우리 애가 말이 컸구나. 그치. 그래 같은 남자다 그래. 너도 남자고 나도 남자고. 내가 왜냐면 나도 내 컴퓨터에다가 내장한 게 좀 있어요. 그걸 나중에 재민이 물려주려고 하거든. 물려줄게. 유산 상태. 있어요. 네. 같은 남자니까. 네. 아무튼 그러면 실수를 했는데. 어떻게 반장을 열어보셨어요? 이게 뭐야? 이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빠 죄송 이런 거 끝이에요. 아, 근데, 얼마나 당황했어. 근데 괜찮아.